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자입니다. 리아리자의 무기 캐릭터 리뷰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언더테일의 언다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리뷰했던 토리엘 있죠. 그 덩치 큰 토리엘 그 제작자의 새로운 캐릭터 언다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기본기의 특수기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언다인의 기본기의 특수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A, B가 발공격이고요. 자, 잠깐만 하품 나올 것 같아. 다음 X, Y가 송공격입니다. 다음 숄더 태클. 자, 말 그대로 깨르 태클합니다. 다음 구르기. 자, 이렇게 구릅니다. 회피, 공격 회피할 수가 있어요. 다음 잡기. 자, 적을 창에 꽂았다가 이렇게 땅으로 뭐라 해야 돼? 내친다고 해야 되나? 매친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자, 이렇게 기본기및 특수기는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제 필살기와 초필살기 AI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언다인의 AI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상대 노진구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이고, 야 콤보 그냥. 야, 쟤 또 탭댄스 춘다. 야. 자, 아유 풀렸다. 야, 이걸 또 풀리네. 일단 AI는 대충 있는 것 같네요. 여러가지 콤보나 뭐 그런거 날리는거 보니까 괜찮네 AI. 자, 어퍼컷으로 마무리.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상대는 조타로입니다. 조타로 스탑핑거 막아내고요. 언다이 창공격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잡기. 다시 한번 더 잡기. 자, 텐더버택 들어가는 조타로. 자, 체력 반 정도 달았습니다. 언다인 빠져나와야죠. 자, 잡기로 위기 모면하고요. 자, 콤보 들어갑니다. 이야, 자 콤보, 아니 잡기 들어가는 조타로. 자, 둘 다 체력 비슷비슷합니다. 자, 조타로 한 대 맞으면 끝나요. 한 대 맞으면 끝나요. 그렇죠, 잡기로 마무리. 이건 또 괜찮은 AI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찌르고 스플렉스. 다시 한번 더 어퍼컷 콤보에다가, 야 스타브레이커 시즌에 봤지만 캔슬됐고요. 다시 한번 더 잡기. 자, 공중 오라오라. 자, 느아 시전 이것은 끝났다.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상대는 디오입니다. 시작합니다. 디오도 이제 굉장히 AI가 뛰어난데 언다인을 상대로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자, 텔레포트 하기 전에 잡기로 여러 번 데미지를 준 언다인. 야, 근데 뭐 몇 대 안 때렸는데 저렇게 벌써 체력이 나네요. 야, 화력이 굉장히 높다 디오가 역시. 야, 체력 쭉쭉 따는 거 보소. 자, 언다인 체력이 없습니다. 체크메이트로 마무리.
빡 한 다음에 마무리 한 자루. 아이고 역시 디오가 이제 강력하네. 두 번째 라운드. 야 근데 몇 대 안 때리는데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네요. 자 체크메이트. 자 공유란 자격. 자 온다인이 꼼짝을 못하네. 온다인 한 대도 못 때리고 죽었어. 아이고 이거 많이 힘들구만.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상대는 도날드입니다. 도날드를 상대로 과연 어떻게 할지. 자 폭탄 깔아두고요. 자 감자튀김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폭탄 깔아둔 도날드. 자 안 맞을 것 같네요. 자기가 맞았네요. 언다인 어퍼컷 막 깎고. 자 초필살기 들어간다 도날드. 자 폭탄 깔아두자마자 바로 이제 창으로 이제 폭발시켜버렸네. 자 폭발하고요. 뒤에 있던 거 다시 한번 더 사과 까는 도날드. 자, 감자튀김 맞자. 제가 뿌리는 감자튀김만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왜 자꾸 뭐야 이거 왜 자꾸 똑같은 상황 반복하지? 자 도날드 걸 러쉬. 자 마무리. 야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근데 조타로를 이겼는데 이상하구만. 자, 도날드 걸 안 맞았고요. 자 햄버거. 자 어째 영 애매한데. 자 도날드 매직 한 다음에 추가타 공중 구석 콤보. 야 감자 튀김 스윙으로 그냥 때려. 아이고 무한 콤보 들어갔네요. 자 중력 보정으로 이제 때려. 예? 떨어졌지만 이제 곧바로 도날드 매직에 의해 패배하고 마네요. 다음 상대는 쿵푸맨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송판 던지기로 캔슬 당했네요. 기술 시전하다가. 자 다시 한번 더 송판 던지기. 다시 한번 더 캔슬 당하네요 기술. 콤보 들어가는 쿵푸맨. 자 공중 어퍼컷. 이거는 좀 글쎄다 영 애매한데 성능이나 그런건 괜찮은데 AI가 조금 뭐라 해야 돼 평범하다 해야 되나. 자 잡기. 근데 잡기 타이밍은 굉장히 잘 잡네요 언다이드. 자 사면격 들어가는 쿵푸맨. 그리고 곧바로 쿵푸 어퍼컷. 야 벌써 반피 달았네. 자 EX 스플래시라. 자 어퍼컷. 자 숄더 태클. 이번에는 조금 선전했네요 그래도. 자 송판 던지기. 예 이거 한 대나 두 대 더 맞으면 끝났네요 이거는. 아 이건 끝났다. 쿵푸맨의 승리. 자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리자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조타로 바로 위에 있는 수준 AI가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 캐릭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